줄 쥐는 방식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편하게 하시고, 뭐 자동 리더 줄도 사용하시고, 뭐 초코 체인도 사용해서 개들 천천히 가게 만들어 보려고 하시고 하시죠. 뭐 저처럼 이렇게 젠틀 리더 줄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뭐 훈련이 되면 제일 좋아요. 천천히 가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솔직히 얘들 네발 짐승입니다. 사람보다 분명히 빨라요. 그리고 덩치 있는 애들 힘도 세죠. 그걸 옆에 딱 붙어서 걷게 한다? 그건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훈련일 뿐이거든요. 근데 산책은 운동과 배변을 해야 되는데, 특히 배변은 아시죠? 오줌은 그냥 놀수 있지만은 똥은 몸에 열이 나야 잘 놉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줘야 돼요. 뛰어주고, 뭐 점프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걔 몸에 근육을 움직여서 열이 나도록 유도해주는 거죠. 그게 산책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만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내가 편하게 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걔들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줄좀 길게 하시고. 그 대신, 줄 잡는 법을 정확히 익히셔서, 사람들이 있을 때나, 다른 개가 있을 때는 안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쉽게 즐거운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손목에 이렇게 거시고, 감싸주듯이 잡으세요. 그러면,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두 손을 이용하세요. 한쪽은 이렇게 잡고요. 한쪽 손은 요렇게 제가 늘 얘기하죠. 요렇게 딱 감싸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땡겼다 늘렸다 땡겼다 늘렸다 이렇게 땡기고 걔들 딸려오거든요. 땡기고 이렇게 걔들 편하게 땡기고 그러면 옆에 세워 또 세우고 줄 길이 조정해서, 줄 길이를 이렇게 조정해서, 옆에 딱 세우고, 천천히 갈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걔들이 흥분해서 줄을 탁 당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번 말아주세요. 이렇게 일수찍이야. 손목에 걸고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이 돼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애들이. 근데 보통 분들은 손에 힘이 별로 없고 이런 경우 치고 나갔을 때 잘못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말아주시고 손이 졸리잖아요. 한 바퀴 말아주시고 한 바퀴 말아주시고 엄지에 한번더 말아주세요. 이러면 단단합니다. 걔가 땡겨도 못 튀어나가요. 내 손이 좀 아플 수는 있어요. 땡기니까, 걔가. 근데 그 충격은 요 손바닥에서 충격 완화를 한번 해주고, 엄지에서도 한번 해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또 손목에 걸고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고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걔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다른 개도 안전하고, 우리 개도 안전하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진짜 솔직히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산책하는 거 제일 좋죠. 천천히 이래 산책 가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이거는 뭐, 저는 산책 다녀와가지고 얘네들 좀 지쳐갖고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얘는 아직 힘이 남았고, 얼라라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저것들 가고 싶은 대로 방향에 맞춰서 걸어만 주셔도 스트레스 서로 안 받고 좋은 환경으로 산책이 가능합니다. 뭐, 훈련하는 분들 많아서, 그래, 훈련을 해서 강제적으로 해도 되지만, 솔직히 네발 짐승 마음껏 뛰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애견 운동장이 많아서, 이런 큰 개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좋죠. 그거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지트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산이나, 강이나, 개 없고 사람 없고 한데 개발하셔가지고, 차로 이동하시든지 해서,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짜 몇 시간씩. 사람도 같이. 그러면 개도 스트레스 덜 받고, 몸매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말하자면 설계골, 고관절 이런 문제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산책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신겨주시면은 설계골 나갈 일 없어요. 그 개들이. 실내에서 뭐 미끄러워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근육을 굴려주시고 손, 발톱만 길지 않게끔 관리해주시면 고관절 설계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뭐줄 묶어놓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실내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전 확보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한 손이 안 되면 두손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한 산책이 됩니다.
즐거운 산책 되세요. 그리고 안전한 서로, 서로에게 안전한, 서로에게 행복한 반려견 생활 되는 게 제일 좋죠. 오늘도 즐겁게 산책 중입니다. 햇빛도 좋고 하늘도 좋고 날씨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눈뽕했어요. 너무 하늘이 좋죠. 완전히 봄 날씨인데 따뜻하고 좋네요. 그리고 늘 목줄, 줄, 안전 상태는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바꿀 때 과감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늘 체크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튼튼한 줄, 목줄 항상 유지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 이제 절로 가자. 백신아. 이거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 불러서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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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봤어. 이 지지 이거 가지 마. 아이고 바쁘다 바빠. 괜찮았죠. 빨리 가자. 너희 딸내미 지금 급하다 보이. 두 녀석이라서 얘 스타일이 달라서. 한 녀석은 이리 갈락하고 한 녀석은 이리 갈락하고 둘이 좀 같이 다녀주면 덧나니. 무녀지간 참 안 맞아. 너희 한번 쉬한다. 너도 시원하.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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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깔차게 했어? 쉬 못했어, 아직? 나 아직이나? 엄마 쉬어야 된대. 자리 못 잡았대, 아직. 아니야.
왜 올라가? 내려가. 엄마, 일로 가야 돼. 궁금한 게 많은가 몰라. 응?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가 몰라. 야, 야, 새 잡으면 안 돼. 이리 와. 새 잡으면 안 돼. 이리 와. 꼬꼬이하고도 친구 하랬어, 엄마가.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안 돼. 꿈이, 앉아. 꿈. 앉아. 기다려. 기다려. 진정. 옳지,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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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또 안 돼? 새 안 돼? 앉아. 앉아. 곰, 간식 꺼. 곰이, 간식 꺼. 앉아. 저거 뛰어다니게 해주고 싶어, 엄마도. 안 돼? 아니야. 곰이, 진정. 진정. 쉿. 쉿, 안 돼? 너 엄마 땡겨왔어, 너 때문에,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새 안 돼, 새 안 돼, 새 안 돼, 이리 와. 새 잡는 거 안 돼. 꼬꼬야, 친구야, 안 돼, 이리 와. 너 솔직히 잡지도 못하잖아. 너 엄마가 내 말 잡지, 뭐. 니가 잡니? 너 엄마 설치도 안 해. 잡는 너 엄마는. 조용해, 항상. 진아, 뭐 해. 가자. 쉬. 응가야, 알았어, 응가해. 어, 저기 오빠야가 있어? 오빠야, 언니야야? 모르겠다.